뭐 K뷰티, K한류, 뭐 K 여러 가지가 있는데 K조선이라고 하죠. 이제 오늘의 조선주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복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보릿고개다. 아,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의 이 화면을 보고 지나간 AD가 조선주 이야기에 그러더라고요. 그치, 너무 티나지. 조선이 너무 많아서 많이 티나지 그랬는데 오늘장 조선주들이 아침부터 강한을 보여줬고요. 네. 이 뉴스를 봤을 때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분기 수주 1등을 기록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중국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술력보다는 그싼그 가격 네. 경쟁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제쳤다. 어떤 내용일까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이 지금 수주를 하고 싶어도 더 수주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도크가 꽉차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어쨌든 이제 배를 지금 필요로 하는 수주를 맡기는 업체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배를 받아야지 본인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꽉차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아예 수주를 안 받는 부분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작년도 배가 또 인도가 되니까 또 순차적으로 그래서 또 신규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지금 어쨌든 이제 작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LNG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부가치 선박 수주가 계속 발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중국은 뭐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국 국가 자체에서 조선 그 발주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최근에 좀 경제가 좀 이제 위축된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이슈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크고 또 하나는 뭐그 뉴스가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국 배들이 조금 떨어진다. 막상 배를 받고 나니까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주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쳤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인 부분, 양적인 물량은 중국이 그동안 많았었던 건 사실이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중국이 따라올 수 없었기 때문에 뭐 수주 1위가 아주 새롭진 않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조선사들의 기술력이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세가 LNG 선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또 1위 기업이거든요, 1위 네.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들이 더 많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전까지 스케줄이 꽉꽉 차서 받지도 않았는데 다 하나씩 하나씩 인도가 되다 보니 이제는 다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상승의 선박님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중국 조선은 기술이 부족해서 정부가 전부 발주 중이죠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예전에 이 중국 배를 받아서 가다가 배가 해상에서 그러니까.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날로 약간의 중국 조선사들의 위상이 훅 떨어지면서 그런 적도 있고, 그, 처음,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처음 배를 띄울 때, 띄우자마자 가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저희가 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절대 일들이 그런 건 아니다.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쵸. 그쪽으로 가자. 그러다 보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만 들었을 때는 되게 잘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실적이 네. 보릿고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있다면요. 이, 우리가 그 아파트라는 비유로 할게요. 네.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으면,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면 10억을 일시불에 주고 분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 한 2억 넣고, 1차 중도금 한 6개월 단위로, 뭐 1억씩 1억씩 해서 3년 동안 그게 넣고 입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때 필요할 이 일정 부분 지어질 때마다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조선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주를 한다고 해서 일시불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배가 건조가 되기 시작하면 진행률에 따라서 돈을 순차적으로 받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만약에 수주를 한 배는 지금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빨라야 내년 하반기, 내년 여름부터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만들고 있는 배는 뭐냐? 그 전에 수주한 거죠. 최소 2년 전, 뭐 늦으면 뭐한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때는 업황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가 있었고 근데 이한번 수주하고 나면은 분양가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게 20억 됐다고 해서 10억 더 내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10억에 샀는데 분양을 받았는데 5억 됐다고 해서 5억 안 내는 거 깎아주지 아니잖아요.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서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조선사들이 돈을 더 받는 거 아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는 배를 만들어도 적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상화된다라는 소식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은 뭐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조선, 건설, 해운 이런 큰 경기 민감 시크니컬의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쵸. 한 번에 돈을 다 받지 못하고 중간중간 받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스톱되는 경우는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그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후에 잡힌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까지 좀 부족했고 하지만 올해는 보릿고개를 넘어설 것이다. 그럼 여기서 또 조선하면 우리가 그 배를 철강을 가지고 철로 이렇게 후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최근 철강가 상승으로 인해서 철강사들과 그리고 조선사들과의 그 협상이 네. 누가 과연 누구에게 돈을 더 떠넘기느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결국에는 조선사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죠. 뭐 철강사야 뭐 공급 안 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선사 배 만들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비수기일 때는 조금 후판 늦게 받아도 상관없다 생각하면은 협상을 할 텐데 지금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다 시간이 보니까 없죠. 시간이 없죠. 그래서 가격 그의 우위는 철강사가 가지고 있다. 항상 공급자가 우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원자재 가격 이슈는 서서히 좀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뭐 연말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도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상승세는 아니다. 오르더라도 완만한 상승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사들 어느 정도 현재는 좀 힘들지만 연말로 갈수록 나아질 수 있다는 거. 그럼 항상 뭐 조선사들은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연말 내년에 대한 실적이고 턴어라운드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부정적 볼 필요 없고 이미 주가에는 그런 것들이 선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개선에 대한 여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체크해 볼 게 러시아발 파장이 좀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선사들에게 분명히 피해를 끼치는 면도 있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NG선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또 느낄 수 있게 했던 그쵸. 얘기거든요. 이 조선주들은 러시아의 제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이게 좀 예단하기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지금 유럽 EU가 천연가스, 원유, 그리고 최근 석탄까지도 보시면 뭐 그들은 송유관이라든지 혹은 뭐 가스관 혹은 열차로 다 운송이 가능하잖아요. 네. 가까우니까. 근데 이제 제재가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난다고 해도 러시아 제재는 정말 짧아도 1년 이상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아 제재를 전쟁 끝났다고 제재 끝낼 것 같으면 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누가 그 불이익을 받는다 생각하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는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가 주요 이제 수입처를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석탄 같은 경우는 뭐 호주나 뭐 콜롬비아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있는 배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운송하는 게. 그래서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달 뚝딱 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빨라야 1년, 2년 이렇게 걸려서 배를 만듭니다. 그러면 1, 2년 뒤에 러시아 제재가 계속하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의 어떤 시간차를 보았을 때 정말 조선사들이 수주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선사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LNG선 수주가 이제 피크점에 와 있고 LNG선의 수주가 끝나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벌크선이나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교체 수요가 지금 또 빠르게 오고 있어요. 네. 그 부분이 또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계속해서 수주 모멘텀은 계속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계륵 같았던 해양 플랜트 이쪽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 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강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슈를 둘러싸고 있는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도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조선기자재주들 대부분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이걸 대형사로 그리고 중소형사로 기자재로 다 나눠볼 수 있잖아요. 네. 좀 더 세분화해 보자면
중형 조선사들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그냥 가격적으로 가볍다라는 장점만 있는지 혹은 대형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뭔가의 장점이 있어 보이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조선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대형 조선사 몇 개만 남았고 중형 조선사들은 뭐 있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거래되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회사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HJ 최근에 뭐 한진중공업이 이름을 바꿔서 HJ 중공업 바꿨지만 그 회사 빼고는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기업은 없기 때문에 중소형 조선사들도 중형급 배에 대해서의 수요는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증가세는 기대가 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쪽은 결국에는 현대냐, 삼성이냐, 대우냐 뭐 여기서 그냥 이름의 기호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중소형 조선사가 아니라 네. 저는 뭐 한국카본이라든지 뭐 HSN이라든지 기자재 쪽이 또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사 메인을 만들 살 것이냐 아니면 그 부가적인 기업을 살까 이러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략을 한다면은 조선사의 대표적인 그런 대형주들 혹은 아니면 기자재주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주 현재 구간 봤을 때 하반기부터 좋아지는 게 확실히 보인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담아보는 게 좋을지 투자 의견과 함께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요? 저희 최이지님께서는 현대중공업이 대장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종목일지 다른 종목일지 다 네, 말씀해주세요. 현대중공업 대장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어찌되었든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쨌든 같이 움직인다라면 뭐 수익률 덜 올라간 기업을 좀 바라보신다라면 뭐 삼성중공업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기업이든지 뭐 거기서 거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턴어라운드 개념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플랜트 쪽에 만약에 그 주목을 하신다라면 네. 삼성중공업이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었었던 게 해양 플랜트 관련되거든요. 조선 3사 중에서 현대, 대우, 삼성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뭐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드리식 같은 거 그 이제 그 발주했던 회사가 없어졌거나 뭐 발주했던 회사가 물건을 안 받아 가지고 지금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드리십을 그냥 인도만 해도 된다. 뭐 그런 계약도 지금 체결되고 있다는 뭐 소식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수입이거든. 이미 그 받은 인도를 포기한 쪽에서 돈을 뭐 위약금을 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삼성중공업이. 그런 부분들 보신다라면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예전에 빅베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손실로 잡아놨었던 것들이 이제는 일정 부분 다시 뭐 100%는 아니겠지만 수익으로 좀 환입된다라면 수익 개선은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도 보면 수렴을 잘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7% 정도 올라오는 거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은 네.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6,500원, 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아지는 건 맞습니다.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돼요. 따라서 이 종목을 사고 싶다면 분할 시 매수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공략 가능합니다. 다소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선사에 대해서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